어디 뭐 무슨 뭐 어디 뭐 지진이 났어? 어? 우리나라가 그래도 원래 뭐 지진 안 나고 이제 뭐하고 새끼들 뭐 무슨 이제 하다 하다 안 돼갖고 뭐 무슨 지진 드립까지 치고 어? 아 드립 다 떨어지기는 그런 게 있지. 저 듣고 있습니다. 형님 썰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잔 마시고 이제 얘기하자. 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말씀을 이제 좀 다시 드리자면은 막 네이트온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어우 여자 얼굴이 존나게 예뻐.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어릴 때니까요. 철없을 때니까. 그래서 와 오늘 이거 대박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이제 글로 이제 막 만나러 가고 막 이랬지. 근데 아우 저뭐 잠깐 이제 좀어몇분 이제 좀 늦을 것 같아요. 이제 뭐할것 같아요?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좀 오래 만났던 이제 좀 여자친구가 있었어. 이제 여자친구가 뭐 해? 뭐일 언제 끝나? 이제 뭐 하면서 아 지금 이제 현장 이제 좀 야간 이제 좀 공구리 타설하고 이래서 오늘 조금 늦게까지 야간할 거어뭐 야간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거짓말을 치고 이제 이랬는데. 아니 이제 그 이제 여자가 이제 좀 자꾸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자꾸 뭔가 이제 아 뭔가 좀 자꾸 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딱 여자친구가 이제 전화 오더니만 이 개새끼야 뭐한 새끼야 뭐 하면서 이게 지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내기를 한 거야. 네 남자친구 뭐 무슨 뭐 이렇게 네이트온으로 뭐 내가 하고 하면은 얘뭐 무슨 얘가 어떻게 이게 한눈을 파나 안 파나 한번 보자. 응? 제대로 이제 용코로 걸린 거지. 시부레 그냥 아주 아유. 어떻게 뭐 함정수자. 그러니까 짜치. 막 예전에는 원래 막 이제 막 이런 것도 막 있었고 막 원래 그런 것도 막 많았어. 제일 쓰레기 같은 짓이긴 하죠. 근데 또 그게 또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당하다 보면은 존나 또할말 없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씨와 나는 뭐 그냥 죄인 된 거잖아. 예전에는 막 그런 것도 많고 막 아유. 별의별 거 진짜 많았었지. 아, 걷다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좀 썰을 풀자면은 그때도 이제 좀 동탄에 있고 이제 이럴 때인데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좀 분당에 살았어, 얘들아. 그때 이제 좀 여자친구도 이제 이렇게 좀 분당 살고 이제 이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때는 그까 참이 채팅 이런 게참 어떻게 보면 X같았지. 아우 막 그런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걸 그때 당시는 네이트온이 아니라 이제 또 조이언팅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이언팅. 그래서 그때 당시는 조이언팅 막 거기에 막 이제 캠도 있고 막 화상 채팅도 있고 막 이제 이랬었죠. 이제 그러다가 뭐 이제 조이언팅 이제 월정에 가입하고 이제 뭐하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좀 나도 이제 20대 중반이었는데 그쪽 여자애는 이제 20대 초반이었고 이제 뭐하고 해서 뭐 조이 헌팅하고 하다가 뭐 어디 뭐 KBS 어디 뭐 라디오 작가라 그랬어. 그러다 뭐 얘기가 잘 통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걔가 또 하필이면 그 저쪽 이제 좀 중곡동 살았거든 여자애가. 근데 이제 중곡동이라고 하면 나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구이동이고 이제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중곡동 되게 잘 알았거든. 우리 또 나와바리니까. 그래서 뭐좀막 중곡동에서 만나고 막 해서 이제 좀 술도 한잔 먹고 이제 그래서 많이 친해지고 좀 만났는데 뭐좀 되게 좀 괜찮고 이제 좀 그랬어.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제 좀 여자친구가 있긴 있었지. 그래서 이제 또 어느 날 이제 좀 주말에 이제 여자친구랑 뭐 이제 여자친구가 막 전화 와서 막 우리 집에 놀러 온다 이제 뭐 한다 이러는데 아나 오늘은 좀 감기 몸살 걸리고 너무 힘들다 이제 뭐 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아 오늘은 좀 이제 좀 각자 이제 그냥 좀 집에서 쉬자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나는 이제 그 조이 헌팅에서 이제 만난 이제 그 연하의 이제 이런 여자랑 이제 그때 당시 난 분당 이제 이쪽 미금역 이제 그쪽 방향 살았으니까 오리역 이제 CGV 이제 여기서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그랬죠. 그러고 이제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 이제 딱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내려와서 아 이제 뭐나 이제 좀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근데 씨발 이건 아우 나 얘기 안 할래 이 개새끼들. 아니 무슨 아니 나는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 다막 다른 얘기하고 있고 이 쌍놈의 거 어? 아니 개 같은 거 이거 아니 뭐자 니들 왜 그러냐 오늘따라 어? 아니 지금 뭐 지진이 났어 대체? 예?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실화예요 실화 아니 건빵들 채팅을 어떻게 안 읽어 그래 아무튼 근데 아무튼 알았어요 여러분들 한잔 먹고 요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좀 마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잔하자. 이거 좀 짭짤하게 야채 먹고 하니까 좋네. 그래서 이제 맞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오리역 이제 그 CGV 있는 데서 딱 내려와서 뭐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밥을 먹으러 가자 뭐하러 가자 해서 쫙 차를 탔는데 진짜로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분당 이제 살고 하니까 이제 분당 이제 탄천공원 있고 하면은 뒤 트렁크에 항상 일 끝나면 여자친구랑 와서 탄천 그막 공원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막 뭐하고 하니까 배드민턴 채도 있고 막 있어서 갑자기 그냥 뒷좌석에서 그냥 막 배드민턴 채로 그냥 내 뒤통수를 갖다 그냥 한대확 날라오는 거야 이게 응?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여자친구들하고 어? 근데 이게 여자의 이제 이 감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고 이제 이런 게 아니 딱 이제 뭐 감기 몸살 걸려서 이제 좀 몸이 아프고 이제 뭐 하다 가니까 뭐 직간에는 좀 약간 이제 좀못 믿겠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이제 조금 좀 이상한 거지 진짜 이상한 거지 이래갖고 이제 딱 이제 우리 집으로 온 거야 집 가까우니까 딱 집으로 왔는데 어? 이 새끼 아프다는 새끼가 없어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딱 뚜껑이 열린 거지. 이 새끼, 와, 이거 하니까 애가 그냥 미친 듯이 막 그쪽 막 동네 일대를 다 돌아다닌 거야. 응?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좀 오리역 이제 오리 CGV 있고 하면은 뭐 주말에는 이게 좀 대로변에 이제 이렇게 좀 차를 세워놓고 막 많이 그랬거든. 딱
딱 보니까 이제 씨발 딱내 차가 이제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차 타고 다녔던 게 이제 SM 이제 520V였거든. 딱내 차가 이제 입고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차 키가 원래 한두개 정도 뭐세개 정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이제 하나로 이제 혹시만 모르니까 스페어 키 있으면 막 여자친구한테 하나씩 이제 혹시 뭐 다른 데일 이제 뭐 있을 줄 모르니까 그차 키를 걔가 하나 갖고 있었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제대로 걸려갖고 막 진짜 막 배드민턴 채로 차 안에서 존나게 아니 진짜로 막 두드려 맞고 막 걔가 막 이제 좀그막 여자한테까지 막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그게 남자가 이게 참 그런 게 그때 되면은 이제 나는 맞을지언정 막 괜히 내가 만약에 바람핀 여자를 갖다 때리려고 하려면은 남자의 본능인지 나도 맞게 돼. 아, 야, 왜 이래? 하지 마. 하지 마.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걔를 막못 때리게 맞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열받잖아. 이러니까 놔. 안 놔. 안 돼. 막 하면서 이제 화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아우 야. 오늘 정말 미안하다. 알았어. 아, 네. 좀 미안하다. 이제 하고, 빨리 이제 좀 주시면서 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제 그때 한번또 길거리에서 또막 진짜 막 배드민턴 채로 막 존나게 두드려 맞고, 이제, 몰라. 그랬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철이 들고 이제 이래서 뭐 지금은 절대 여러분들 뭐 바람 피고 뭐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참 진짜 뭐 이런 거뭐 네이트온이다 조이언팅이다 뭐다 뭐뭐 버디버디다 뭐다 해서 그거 통해서 이제 좀 바람 많이 피고 좀 그런 적들 좀 우리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가 있고 하면은 좀 그런 사람 좀 있을까 좀 모르겠어요. 예? 그래 뭐 이런 얘기 괜히 했나? 뭐나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나 남자가 이제 나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하나씩 이제 뭐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가고 뭐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20대 때 이제 좀 바람을 좀 존나 많이 폈어 진짜로. 근데 이제 좀 30대 들고 이제 좀 이래서는 이제 나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해서 이제 좀 진짜 이제 바람 이제 이런 거는 좀잘안 피고 그랬는데. 20대 때는 나도 이제 좀 많이 그랬지. 형님, 죄송하지만 정신 차린 게 그겁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방송적으로 봤을 때뭐 괜히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막 그렇게 뭐 예전처럼 뭐막 이제 바람 피고 뭐하고 이제 그러진 않아. 9월동 허수아비는 역시, 아이! 9월동 이제 허수아비 시절도 다 있고, 이제 다 그랬지. 에이! 지금은 뭐 바람피고 뭐 하고 했다가는 좀 미소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보통 내기가 아니죠? 진짜 미소 같은 이제 이런 성격의 애가 뭐 되게 착해. 진짜 착해. 가정적이고 뭐 하고 되게 착한데. 얘가 한번 이제 야마가 돌고 이제 이러면은 어우 진짜 나도 이제 그거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조금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일도 없고요. 네가 이러면서 반말할 때 섬뜩합니다, 형님. 슈퍼램지 저 새끼 뭔가 딱 이제 뭔가 딱 그런 거를 오, 또 센스가 있구만 눈치가 있어. 한잔하자. 짠. 에이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뭐 자꾸 나쁜 얘기하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미소가 얼마나 착하고 애가 정이 많고 얼마나 되게 그런데.
향령 화성 복합단지 현장 나갔습니다. 화성에도 이제 뭐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니까 뭐 제2 뭐 동탄 신도시 해갖고 막 엄청나게 또 새로 막또 때려짓고 하더만. 그래. 우리 꼬부기 돼지. 오늘 하루 뭐 그래. 저 빼기 시사와. 형님 같은 사람은 뒤질 때까지 정신 차릴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니들이 봤을 때나 좀 그렇지. 좀 실제적으로 보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 얘들아. 근데 사우스퍼가 그거 아니냐? 얼마 전에 그 영화 사우스퍼 해갖고 뭐 복싱 막 무패 챔피언이었는데 아내가 어떡하다 뭐 사고로 뭐 하다가 뭐총 맞아갖고 어떻게 좀 죽고 그래갖고 뭐딸 어디 뭐 저기 뭐 이런데 보내갖고 뭐딸 찾으려고 뭐막 이제 그런 영뭐 복싱 영화 그 사우스퍼 그 맞지? 거기 나왔던 그 복싱 그 했던 그 챔피언 그 와이프 그 있었잖아. 근데 와이프 존나 이제 몸매 좋고 진짜 매력 있더만. 걔 이제 이름이 제이크 질런하냐? 아 남자? 형님은 무조건 나중에 아들 낳으셔야 됩니다. 딸 낳으시면은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딱 낳고 싶네요. 그 영화도 그냥 그러니 저러니 그때 막할일 없어서 좀 봤는데 좀 재밌더만. 아유 영통 예전에 많이 갔었지. 영통이랑 그 인계동 인계동이 좀 염졌었지. 그 동탄 그 신도시 공사하고 할때 그쪽 뭐 해서 수원 그쪽 많이 갔지. 당대 최고 여배우 사귀는 제이크 질러나? 그래? 아무리 최고의 뭐 여배우 사귀어봐야 뭐할 거냐? 좀 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남자 이제 좀잘 위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내말좀잘 듣고 좀 뭐하고 그래도 또 이제 가정적이고 이제 그런 여자가 최고지 얘들아. 자, 얘들아, 한잔하자, 어? 미소한테 나중에 쳐맞을 듯 싶은데 지랄하고 있네 인마 내가 어디 뭐 여자한테 뭐 그냥 좀 여자 만나서 바람 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어디 뭐좀 이렇게 유흥업소 가서 그래서 이제 좀 맞아보고 좀 그런 적은 있어도 이제 그 외적으로는 절대 우린 그런 거 절대 못 참아. 진짜 못 참아. 맞아봤어요, 형님? 근데 얘기했잖아. 예전에 뭐 그렇게 바람펴서 뭐 진짜 배드민턴 채로 맞아보기도 하고. 존나 여자한테 잘 맞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자가 이제 뭐 해서, 아, 오빠 미쳤어? 아, 오빠 지랄하지 마. 그랬다가는 우린 진짜 여러분들, 지금은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아이 씨발 너 뭐라 그랬냐고 이게 이씨 어디서 그냥 말을 갖다 이렇게 싸가지없이 하냐고 우린 그럼 그 말도 안해 그냥 어? 야, 야 꺼져 씨발 그냥 그렇지 우리는 지금 뭐 여자가 이제 어디 그냥 어디 남자한테
뭐 이런 시발 새끼야 뭐 욕하고 뭐하고 우린 그런 거 절대 못 봐요. 진짜 못 봐. 야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 하다가 그냥 하면은 야 그냥 꺼져. 그냥 우리 그러고 그냥 안 봐. 그러다 보면 그냥 아 오빠 뭐 내가 진짜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뭐 하겠어요. 뭐 하면 너이 씨부레 그냥 넌 다시는 내 앞에서 뭐 욕하고 너 그랬다가 난 진짜 그냥 너네 얼굴 안 본다. 그냥 뭐안 보면 그만이야 얘들아. 안 보면 그만이지 뭐걔 같은 거. 아 이번 허세는 좀 오지셔. 허세가 아니에요. 상남자가 어디 그냥 남자 앞에서 뭐 쌍욕을 하고 누가 뭐하고 우린 그런 꼴 지금 절대 못 봐. 절대 못 봐. 자체 불렀을 때 내가 진짜 웃겼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뭐 처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막 그렇게 좀 다양하고 뭔가 좀 신선한 방송 좀 진짜 많이 하고 싶어. 지금 막 욕심은. 빨리 한잔 먹자. 재벌급들만 임마 그럴 수 있기는. 그래도 상남자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임마 그런 거지. 그 자존심도 못 부리고 막 뭐하고 할 바에는 그냥 아싸리 그냥 여자 안 만나고 그냥 그런 게난 겁니다. 예? 어디 여자한테 쌍욕 먹어가면서 어디 그러고 만나고. 우린 그런 거 절대 못해 진짜로.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그냥 이불에 그냥. 우린 그런 걸못 봐, 얘들아. 뭘 맨날 우리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상남자가 뉴스에 나와서 사과하냐? 아니 뭐 어떻게 말실수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 하고 하면은 아니 당연히 사과하고 이제 사죄하고 이럴 거에 대해서는 상남자답게 사과할 때 사과하고 그런 게 상남자죠. 그럼 뭐 상남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사과하고 잘못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사과도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뭐 하면 그건 진짜 쌩 양아치지. 그건 양아치지. 사람이 이제 뭐 실수는 이제 안 하면 좋지만 뭐또 이렇게 좀 실수하고 하면은 실수한 점에 대해서는 또 사과할 땐또 사과도 할줄 알고 또 이제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좀 사과할 때 사과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다 이제 사는 인간이 막 어? 왜? 맥주가 안 따져? 근데 티가 이쁘네? 응? 미룡 언니가 준 거잖아. 어우, 이거 진짜 불량품이다. 이것도야. 이것도 예뻐. 진짜 불량품이네. 얘도. 남자는 우린 여러분들. 제손 자체가 그냥 니뻐해요. 니뻐시. 이제 뭐좀 솔직히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술 먹방 하고 할 때는 의례 자기도 저기 뭐 거실에서 술을 먹고 있고. 조금 좀 보기가 좀안 좋네요. 솔직히 그거 개나 소나 따는 겁니다.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불량 저렇게 안 열리고 하는 게 간혹가다 있어. 솔직히 광우형 건대 시절만 해도 리얼 꿀잼이었는데. 근데 그건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내가 뭐 지금 방송하면서 뭐 쌍욕하고 뭐하고 뭐 막 그냥 이제 좀 냄비 거리고 뭐하고 막 그렇게도 막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가 안 되잖아. 예전 뭐 건대 시절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방송에서 뭐 막 쌍욕하고 뭐하고 이런 게 다 됐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지. 지코야, 여자가 옷 사러 가는데 옆에 계속 따라다니란다. 나는 제일 한심한 새끼들이, 여러분들, 뭐 이건 이제 또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때까지 여자 옷 사러 가는데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이래, 뭐 카드 셔틀하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자 옷 사러 다니고 그건 이제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내 여자친구고 뭐하고 해서 뭐 그냥 그래 뭐 좀 이제 옷 좀 사라 하고 하면은 내 카드를 이제 줘갖고 그래 좀 옷 좀 사입어라 뭐 이렇게 했을지언정 어디 임마 여자 뭐 옷 사고 하는데 그걸 같이 쫓아다니면서 임마 그 뭐 쇼핑백 들고 다니고 나는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런 건 가장 싫어해. 진짜 가장 싫어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런 건 있어. 그런 거는. 이제 내 옷을 사러 갔어. 이제 백화점 이제 딱 사러 갔는데, 좀 남자 옷 막 이렇게 보다가, 막 여자 옷 보면은, 막 여자 옷들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짧은 이제 이쁜 치마들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딱 달라붙는 막 치마나 이제 핫팬츠 이제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와, 저 그래도 내 여자친구가 입으면 되게 이쁘겠다. 되게 섹시하겠다. 뭐 하겠다. 이래갖고, 내 여자친구 그래도 좀 이제 옷 사이즈나 이제 이런 건 알잖아. 이제 이런 거 아니까 뭐 내 옷 사면서 저거 되게 이쁘겠네 하면서 저거 좀 이제 하나 좀 주세요. 이제 좀 이래 갖고 이제 좀 여자친구 이제 좀 야 이거 좀 지나가다 이제 좀 보니까 이렇게 옷이 너무 이쁘고 해서 네 생각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몇 개 샀다.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주고 이제 이럴 순 있죠. 이럴 순 있죠. 아, 근데 뭐 좀 여자 이제 좀 쇼핑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이제 좀 그건 아니지. 그냥 남자라면은 얘들아 그냥 내 카드를 줘갖고 그냥 그래 뭐 옷 그래 가서 좀 이쁜 거 좀 사입어라. 그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상남자답고 이제 이런 거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 형님 따라 BJ 시작했는데 조언 좀 해주십시오. 살짝 한번 어떤 방송하는 놈인가 한번 보자. 검진 TV 방송입니다. 추천 절차는 필수. 애청자 91명, 팬클럽 이거에 서포터 1명, 방송한 시간 280시간. 방송 시간 정할게. 아직까지 뭐 서포터는 뭐 이렇게밖에 없고, LL 팬이 뭐 나름 뭐 이제 이렇게 20명 이제 이렇게 되고, 19세 방송하고 뭐. 나 면상 보면 알지. 말투나.
범진의 음주방송 게임방 꿀잼. We are home. 자, 잠깐만 보자. 어, 게임 이거 재밌어 보인다. 무슨 게임이냐? We are honor. We are courage. 오, 게임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잠깐만, 뭔 게임이야 이거? We are justice. 우리는 정의다. 왜? 아, 컴파션. 그건 누구야? We are determination. 오, 결의야. 와, 마스터이야? 하모니. 오, 게임 재밌어 보이네. 이거 대작 같은데? 뭐야? 오버워치. 오, 뭐 이거 좀 약간 대작 느낌 난다. 새끼 뭐 롤 방송만 이렇게 하고 하나 본데? 어서 오십시오. 혹시 랭게임 오늘 랭게임 같이 하실 분? 이 새끼 좀 약간 좀 이제 왁구 생기고 한 게 우리 스타일은 아니네. 아까 그렇게 말을 걸었는데. 혹시 랭게임 하실 분? 로니 한 명? 오케이. 혹시 또 다른 분도 있나요? 채팅창이 BJ가 하나 쓰면은 이제 시청자들이 하나 쓰고. 채팅창이 뭐 아예 없어요. 오, 그리고 뭐 방송은 뭐 한 8시간씩 이제 이렇게 오래 하네. 어, 랭게임 하기 싫은가 봐. 나랑 같이 하자는 사람은 이제 챔프가 저 아칼리냐 뭐냐? 캐리 아니고서는 나랑 하는 사람이 없어. 하긴 뭐 세아님도 다 기피를 하는데 뭐 랭게임 할 때는 이해합니다 세아님. 아, 조금 있는 시간 안 돼서 어쩌면 채팅창 글도 안 올라오는데 혼자 말 좀 잘하네. 그래도 좀 아, 쉐인이야? 어, 쉐인이구나. 예. 뭐야, 갑자기 왜 멈췄어? 멎었어? 예? 뭐, 이렇게 뭐, 일반 BJ들은 이게 좀 서버가 되게 좀 불안정한가 봐. 왜 멈췄어? 아이, 뭐, 왜 이래? 어? 아,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이렇게 멈췄어. 검진 TV에 오신 걸 확인합니다. 그래요. 일침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근데 원래 이제 저렇게 이제 좀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냥 혼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 시작하고 하고 하면은 진짜 참 좀 뜯기가 힘들긴 해. 뭐 제가 뭐 한번 시청하면은 뭐 시청자가 몇 명 보고 이제 이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방송하면서 이게 참 힘들지 신입 BJ들이. 뭐 막말로 막 시청자들도 막 많이 보고 뭐 막 이제 막 별풍선도 빵빵 터지고 이제 이러면야 거기에 맞춰서 막 나도 막 이게 막 방송이 막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긴 있겠는데 예.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저런 입장 뭐 살펴보고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저런 학고방 시절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 필요도 없고 뭐 제가 뭐 저런 거에 대해서 조언할 이제 이런 뭐 이유도 못 느끼고요. 예? 뭐 자기 인생 스스로 뭐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 좀 진짜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시작부터 메이저였습니다. 예, 시작부터 메이저였습니다. 우리 피차 일방 어, 또 한 개 또 팬가에 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새끼는 이제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놈이네. 어? 이런 마인드로는 어? 닥쳐라 씨발 형들아 형님 사랑합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이런 마인드로면은 이제 이게 BJ로 크기가 정말 힘들죠. 이런 마인드로면은 그냥 이런 멘탈이고 이게 BJ라고 하면은 멘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라고 하면은 이제 좀 그냥 빨리 이제 그냥 방송은 이제 좀 접고 그냥 어디 이제 좀 공장이라도 이제 좀 나가고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좀 좋지 않을까?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좀 더 어떻게 오히려 또 태세 전환해갖고 오히려 또 저런 모습이 오히려 더 근데 BJ는 뭐니 뭐니 해도 멘탈이 가장 중요해. 멘탈이 임마. 어? 가장 기본부터 안 돼 있구만. 기본부터.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매너 채팅 해주시고요. 아이고 우리 또 제로문이 왔냐? 응? 또 제로문이 이제 이렇게 또 자다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좀 왔는가 보네. 제로문이 어서 와. 하자 우리 제로문이. 검진아, 형이 이제 좀 그냥 조언을 이제 한마디 이제 해주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일단은 너 이제 방송 이제 이렇게 키고 이제 이랬을 때 야 평균적으로 한 시청자가 한 몇 명이 들어와? 몇 명이 들어와? 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 말이 없나 이 새끼 그냥 안 돼. 저거 여러분들 기본이 안 됩니다. 어? 15명 정도 들어오고 3주차 별풍 2,000개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가망은 있네. 평균 15명이다. 이제 그러면은 그 15명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긴 좋아. 근데 3주에 20만 원이면은 어떻게 보면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은 뭐 만 원도 안 되긴 하는 거네. 그래요. 근데 일단은 이제 가볍게 이제 좀 팁을 주자면은 뭐 그래도 한 10명 이상이라도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시작이 나쁘진 않아. 시작이 나쁘진 않는데 이제 그 시작을 15명이 보더라도 그래도 그 15명이 이제 좀 진짜 재밌게 이제 보는 이제 이런 방송. 사람이 몇 명 없다 보니까 아 예 누구누구님 아이고 말씀도 그렇게 해주셨네요. 아이고 예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시청자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채팅을 한번 이제 좀 더 칠 수 있도록 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안해서라도 이제 나가지 이제 못할 정도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자꾸 이제 사람 몇 명 없을 때 이렇게 멘트를 자꾸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다가 막 멘트를 많이 치고 이제 이러다 보면 그 열몇 명 이제 이렇게 보더라도 막 애들이 막 크크크크 막 이제 재밌고 이게 아프리카 방송에는 그게 상당히 중요해. 뭐 애들이 뭐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아 예 형님 역시 형님이십니다. 아 예 형님 인정 뭐 하고 막 크크크크 올라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방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재밌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몇 명 없을 때 이제 좀 그런 이제 훈련을 이제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그래서 그 뭐 몇 명 안 되고 할 때 그 시청자들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맞춤형으로 다 너 임마 시청자 이제 만약에 몇 명 없어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야. 그럼 이렇게만 되더라도 뭐 막 이제 누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 그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정성이 있어야 돼. 누가 들어오면 아 우리 템지짱님 어서오세요. 아 오늘도 좀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뭐 이제 이렇게 뭐 게임하더라도가 또 이제 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아 뭐 오늘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이제 이렇게 좀 친숙하게 어디서 이제 먼저 이제 봤다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예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식사했습니다. 뭐 그래도 막 채팅창이 막 안 올라오고 막 이래 이러면은 뭐 이제 어떻게 됐든 뭐 이제 하면서 뭐 오늘 점심 식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뭘 드셨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애들이랑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이게 좀 자꾸 이제 얘기를 이제 좀 주고받아야지. 주고받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좀 별풍선 한 개라도 쏘고 하면은 막 이제 네가 이제 좀 시급이 이제 지금 300원이다 이러면은 이제 100원이라도 터지면은 이게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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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한 개로 이제 팬가입해 주신 아우 우리 K쪼코누님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존나 이제 좀 오버 액션을 이제 하고 이제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막 불쌍해서 이제 이렇게 좀 싸주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내 방송 이제 한 명 찾아준 우리 이런 시청자 한 명 뭐 거루 템지짱 유로파 맨시티 조코 주인 이런 한 명이라도 이제 진짜 내 주인이다 뭐다 생각해갖고 이제 진짜 이제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막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이제 좀 정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뭐 솔직히 뭐 이런 새끼 뭐 무슨 KX 뭐 무슨 나만 몰라요 뭐 딸아이 뭐 마스 까묵자 뭐 이런 새끼들 솔직히 뭐 내 방송에 뭐 들어오더라도 뭐 무슨 뭐 들어왔는지 뭐 했는지 아예 관심도 없고 이제 좀 솔직한 말로 이제 좀 그래요 이제 그러나 이제 저런 사람들도 어우 이제 막 이렇게 막 어우 막 그래도 우리 검진이 방송 오니까 막 이렇게 내 안부도 물어봐주고 이 새끼 뭐 싹싹 해갖고 막 뭐하고 막 이제 이러다 보면 막 인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정이 들고 이러다 보면 아 얘 검진이 참 열심히 잘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내 이제 애청자나 충신들이 이제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늘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좀 겪어야지 아, 검진아, 좀 입 아프다? 뭐, 좀 입 아프고 한데, 뭐, 이렇게 좀, 이 새끼가 좀, 눈치가 있고 하는 노래는 알아서, 아, 예, 형님 한잔 받으시죠 하고, 뭐, 한잔 올릴 법도 한데, 한테 뜯으려고 하노?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저한테 아우 예 형님 그래도 좀 술 한잔 드시죠 하고 임마 여기서 쏘는 100개가 임마 몇천 개 몇만 개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야 어허 여러분들 하나만 알고 정말 둘은 모르시네요 예? 이제 막말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방송 이제 이게 좀 이제 좀 뭐 센스나 이런 좀 눈치가 생기고 뭐하고 하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얘들아 뜯어 먹을 정도가 돼야 돼 어느 누구더라도 뭐 학구방 뭐 무슨 뭐 3주에 뭐 2천 개 별풍선 받고 뭐 그래서 돈 10만 원 받고 이제 이런 BJ들한테도 뭔가 이제 좀 대의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든 쏘게끔. 요렇게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차 이제, 나아가다 보면, 이제, 이게 또 BJ 이제 또 스킬이죠. 예? 아, 우리 또 BDTYG. 69개. 감사합니다. 아! 아니, 근데 갑자기 이제 좀 뭔가 좋은 컨텐츠가 생각이 났어. 진짜. 이제 저런 검진이가 됐든, 이제 누가 됐든 이제 저런 이제 좀 BJ들 이제 좀 많이 있을 거야. 이제 이러고 보면은 이제 요런 애들 한 두 명 정도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뭐 같이 뭐 이렇게 좀 게임도 하고 이제 모도 하고 이렇게 같이 먹방을 진행하고 이렇게 좀 드립도 한번 날리고 이제 모도 하고 술 먹방도 하면서 그래도 어떤 BJ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뜰 수 있겠냐. 뭐 하겠냐. 뭐 하면서 뭐 이런 저렇게 해서 그런 컨텐츠도 뭔가 좀 괜찮아. 아 그래요? 아 누가 했던 겁니까? 아 여자만 할 거잖아 아니지. 우리는 거진 뭐 남성 시청자들이 많고 하는데 어제 뭐 남자 BJ들 이제 위주로 갔지. 근데 갑자기 요런 컨텐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잘 잡아줘 갖고 얘네들 갖다가 이제 좀 잘 이제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갑자기 뭐 BJ 뭐 검진 뭐 방송 시작한 지 언제 됐냐 뭐가 됐냐 아
감히 이 새끼가 나나싸기를 해? 나나싸기를? 막말로 그냥 어? 쌍놈에고 그냥 아우 야 형님 요즘 좀 힘듭니다 뭐 하고 그냥 100개 한번 쐈으면은 그냥 어? 그러니 저러니 아이고 임마 그래도 좀 힘든 와중에 그래도 또 이렇게 가고 딱 이제 스무스하게 갈 거였는데 이 새끼 좀 눈치가 없네. 눈치가 없네. 아 좀 상당히 불쾌합니다. 상당히 불쾌해요. 아니 근데 아우 진짜 그런 콘텐츠 내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검진이나 이제 저런 애들 이제 방송해서 뭐 진짜 뭐 씨발 발전도 없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런 애들 좀 방송 이제 좀 약간 노하우 이제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면서 어떤 BJ가 이제 그래도 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좀 될 건지 이제 그래도 이제 딱 양옆에다가 딱 두고서는 이제 또 다 이제 진검 이제 썰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거 이제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아예 그거 까로 됐다가 말아먹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멘탈도 없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좀 하고 해서 형님 걱정이나 하세요. 사채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 그냥 좀 동생된 입장에서, 아 형님, 그냥 좀 동생이 좀 호기 한번 부려봤습니다, 형님, 네, 호기 한번 부려봤습니다, 예. 아이 뭐 동생들 입장에서 뭐 이 정도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이제 좀 봐줄 수 있는 이제 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님? 예? 역시 형님이십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아이고 우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제 또 우리 또 사치 형님 뭐 어떻게 우리 형님한테 어떻게 또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형님, 너 한잔하시죠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요 아니 뭐 제 걱정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좀 컨텐츠가 이제 뭔가 좀 신선한 컨텐츠가 이제 좀 필요한 사람이고 아니 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뭐 오늘도 뭐 이렇게 게임하고 뭐하고 뭐 막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뭔가 이제는 막 뭔가 막 새로운 걸 하고 싶어. 막 뭔가 재밌게 새로운 시도도 이제 좀 자꾸 하고 싶고 이제 좀 이래서 그런가 아, 그 콘텐츠 내가 봤을 때 갑자기 좀 떠올랐는데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에? 검진이 어디 사냐? 어? 검진이 어디 살아? 어디 사는 몇 살이야? 좀 얘기해봐. 경기도 성남 살고 27이다 그래 알았어. 검진이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만나고 이제 처음 만나고 이제 이런 이제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알았어. 너는 이제 그 컨텐츠 이름을 갖다 뭘로 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1회 이제 뭐 어떤 가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검진이는 이제 일단 1회 출연자로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검진이 상대로 누가 이제 나와서 형님 저는 이제 검진이 이제 저 새끼보다는 뭐 어떻게 좀 저 더욱더 이제 크게 될 자질이 있고 이제 뭐가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뭐 사람 뭐 있습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조금 학구방에서 못 벗어나고 이제 요런 BJ 있으면은 너 얘기해봐.
진짜로. 요 조만간 이제 요거 좀 컨텐츠 잡아갖고, 이런 것도 이제 좀 괜찮, 아이, 미구미는, 얘기하지 말고, 얘들아. 미구미는 이미 내 손을 떠난 애야. 뭐라고? 얘 누구야? 지코님, 소모임 어플에 2호선 친구들 어필 좀 어필해줄 수 있나요? 여행 맛집 술 친목 모임입니다. 2호선 친구들 부탁드려요. 센코리아야! 그런 거는 이제, 좀 사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주고. 진짜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주로 이제 좀 롤하고 이제 좀 요런 놈이니까 좀 약간 롤 BJ이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취향이 이제 조금 비슷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BJ 바키! 그래? BJ 바키는 또 누구야? 이 새끼 그래도 좀 눈치가 있구만. BJ 바키. 방송국 한번 살짝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 새끼 왜 이렇게 좀 약간 좀 면상이 이거. 근데 이 새끼는 좀 방송 많이 했구만, 임마. 애청자가 이제 벌써 2만 명 되고, 거의 뭐 거류형 수준 아니냐, 2만 명이면은? 어? 거다, 임마, 이 새끼가 지금! 애비가 어디 그냥 일비한테 이씨. 얘는 좀 스폰도 붙어 있어. 스폰도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얘는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방송 이제 좀 오래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데뷔면은 좀 그렇잖아. 이제 뭐 방송 시작했는데 이제 진짜 나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좀 방송 방향도 이제 좀 못 잡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이제 좀 그런 친구들 진짜로요. 그런 친구들 이제 해서 좀 뭔가 좀 잡아서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컨텐츠 잡아서 약간 이제 좀 대결 모드로 이제 VS 모드로 해서 좀 가면 이제 좀 괜찮겠네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방송 소재로 쓸 게 많지. 뭐 하고 너 잠깐 나가봐 있어라 이러면서 약간 뭐 뒷담화 타임 해갖고 뭐 이 정치질도 어떻게 보면 BJ들한테 아주 이제 또 좋은 이제 요게 이제 좀 될 수가 있으니까 1단계 이제 1교시 이제 정치질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2교시 이제 뭐 약간 이제 뭐 순간적인 뭐 이제 뭐 위기 모면 이제 뭐나 이제 뭐 하고서 또 2교시는 이제 감성팔이 검진이 오늘 많이 무리한다, 임마! 어? 시급, 임마, 300원인 BJ가, 임마! 벼룩에 간을 내 먹지, 임마, 형이! 알았어. 검진이는 일단, 1회, 이제, 신입 BJ, 뭐, BJ 대 BJ!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가면, 1회 출연자로, 우리, 검진이는 한번 이제 가자. 검진이는 일단 한번 가고, 이제 우리 검진이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이제 프로그램만 잘 짜고 이제 뭐하고 하면 어차피 요즘 내가 뭐 공식 방송 이제 뭐 이런 기획하고 이제 이럴 일도 없잖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 내 방송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조금 이런 걸 기획해갖고 이러다가 쥐꼴 날 것 같기는 이 새끼야 그냥. 어디 쥐꼴이야. 뭐 그냥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거지. 나는 이제 방송 재밌게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재밌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좀 좋은 거고 좀 저런 이제 신입 BJ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이제 좀 매력 어필 잘 하고 어우 저 새끼 뭐 이랬네 뭐 하고 하면서 새로운 모습 보면서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좀 인지도도 넓히고 이제 뭐 해서 앞으로 이제 좀 방송 이제 더욱더 잘 되고 이러면은 이제 좀 더 좋은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아프리카 방송 여러분들 인지도도 있고 다 따르는 동생들도 많고 그래도 딸은 뭐 지금은 이제 일반 BJ에 대해서 뭐 이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알았어. 일단은 내가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좀 공지 좀 이제 띄워서 이제 좀 올릴게. 공지 좀 띄워서 올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1회는 알았어. 우리 검진이 야무지게 한번 가자. 아 근데 진짜 그런 친구들 많아. 뭐 BJ로 해서 뭐 진짜 이제 이렇게 잘 뜨고 싶고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좀 방송은 이제 어떻게 하고 뭐 방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제 좀 이렇고 아 내 방송은 진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제 참 이제 이렇고 한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아프리카에서 이제 좀 뭐 요런 이제 해서 좀 누구한테 좀 가르침도 받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좀 친구들도 이제 진짜 이제 많거든요. 검진이가 어쩝니까? 향후 일주일. 아하, 내 방송에서 200개 쏜 게 임마! 앞으로 쟤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저게 변화가 될지 몰라. 예전에 여러분들 좀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기 뭐하지만요. 얼마 전에 강남 야방할 때 그 냥길이 그분도 뭐 제 방송 야방하는데 살짝 스쳐 지나갔고 아니 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해서 뭐하고 하는 사람이 뭐 막말로 이제 시청자 3, 4명 보고 이제 이런 사람이 살짝 이제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갔다고 이제 뭐 이제는 뭐 몇십 명 보고 뭐 이제 막 어째 벌써 이게 그게 틀린 거야. 틀려지는 거야. 근데 이제 아싸리 이제 내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출연을 해갖고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돼서 자기 이제 이렇게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제 뭐 해줘서 나랑 이제 이렇게 또 친분도 갖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더욱더 날개를 갖는 거지. 날개를. 네? 아무튼 아니 모기 이제 이런 건 아니라 1개 BJ1의 신청해 봅니다. 7, 8년 전 BJ 했었어요. 지금은 새로 아이디 생성했어요. 아, 센코리아는 이제 알았어. 일단 그거 좀 컨셉에 맞게 이제 이렇게 가야 되고 일단은 BJ 검진이 약간 롤 하고 뭐 술 먹방도 하고 먹방도 하고 뭐 좀 약간은 이제 좀 나랑 이제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한 애인데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스타일이 비슷한 애를 찾아야지. 그런 애들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일단 소롱이는 또 누구냐? 형님 저 롤 잘합니다 하고 정광석화처럼 선홍이도 뭐 BJ야? 선홍이 한번 살짝 볼까요? 이게 뭡니까? 남자 새끼가 좀 약간은 이제 이렇게 여자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금일 휴방합니다. 애청자 뭐 게임 대신에 좀 이 새끼 이거 대리충 아니야 이거? 그래도 얘는 좀 방송 규모가 좀 있긴 하네. 게임을 왜 대신해줬어? 왜? 오 모바일 게임 BJ이고 얘는 그래도 좀 방송을 좀 오래 하긴 했네. 대리 아니야? 알았어. 야 선홍이는 어디 사람 몇 살이야? 아, 22살 서울입니다, 형님. 그래? 무슨, 뭐, 그냥 게임 BJ야? 쟤 남자네. 아니, 뭘 여자면은 서류 전형 합격이야. 그건 아니고. 롤만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형이 뭐 좀 제대로 처음 이제 이렇게 좀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 콘텐츠에 뭐, BJ 검진 VS 뭐, 선홍 뭐, 요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좀 인간 스토리 이제 한번 해서 뭐 한번 이제 대결 모드로 뭐 저 한번 이제 한번 이제 좀 갈 수 있겠어? 자신 있겠어?